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러시아 서부 쿠젠키노 주변에서 추락해 프리고진을 포함한 탑승객 10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한때 푸틴의 칼잡이로 불릴 만큼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프리고진은 올해 62세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981년 강도와 사기 등 범죄로 9년간 복역했고 출소 뒤엔 핫도그 장사로 미천을 마련해 러시아 각지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푸틴과는 2001년 처음 식당에서 만나 이후 크렘린궁 각종 연회와 행사를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업을 확장하며 2014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세웠고 러시아 정규군을 대신해 세계 곳곳 분쟁에 개입하며 민간인 학살과 잔혹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전 세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건 우크라이나전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공격을 주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점점 기세가 오른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수뇌부와 갈등을 일으켰고 러시아 군부가 무능하고 비협조적이라며 이들을 향해 지옥에서 불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라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급기야 무장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의 중재로 반란은 36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푸틴으로부터 신변보장 약속을 받아낸 프리고진은 그 뒤로 러시아 곳곳을 활보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지난 7월 말 러시아와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의 신변 우려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일각에선 어떤 형태로든 푸틴이 연루됐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프리고진에게 음식을 조심하라며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사망이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의 의문사 사례가 다수 있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죽음으로 그가 푸틴과 맺었던 굴곡진 인연도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